그게 만약에 됐으면은 우리 못 저는 봤겠네요. 못 봤죠. 우리는 못 아. 봤지. 우리는 못 보고 당초부터 출연도 안 됐고 네. 저는 그냥 현역으로서 생활하고 와, 있었겠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잡시다 이범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바깥 이야기 외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UDT 팀장님 김민준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능하실까요? 딥시다이버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네, 강철부대에서 UDT 팀장을 맡았던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 예. 근데 우리 김민준 형님을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할 건데 가장 오늘 강철부대 전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네. 근데 우리 민준 팀장님 강철부대 이전의 삶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재입대라는 약간 키워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고 할수 있잖아요. 네. 해군 일반 병으로 들어가셨다가 네. 부사관으로 조금 늦게 들어가셨는데 혹시 들어가시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계기라고 하면 원래 제가 재입대를 했던 그 나이보다 더 빨리 원래는 친구랑 같이 생각을 했었고 아, UDT를? 예, 유튜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준비 과정에서 제가 이제 부상을 좀 많이 당하게 돼가지고 예, 어깨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접게 되고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난 뒤에 이게 남더라고요. 가슴에. 내가 저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해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면서 그래 뭐 늦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갈수 있는 나이였고 네, 제 몸무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음먹었었으니까 가보자. 한번 마음먹었는데 뭐 그냥 안 해보고 포기하기는 그렇죠. 좀 너무 아깝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물아홉이란 나이에 다시 이제 가게 됐죠. 혹시 그러면 군 생활 하시면서 또좀 약간 나이가 많으실 때 같잖아요. 다른 그렇죠, 분들보다는. 혹시 뭐 불편하신 점이라든지 약간 좀뭐 그런 거 없었나요? 훨씬 아마 후임, 그냥 선임분들이 나이가 어린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불편하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선배들이 좀 불편해요. 아. 그러니까 근접기수의 선배들은 네. 저랑 부딪히고 저한테 뭔가 업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네. 다 이렇게 해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막내니까. 근데 막내인데 30살이. 아. 그러니까 본인보다 훨씬 형인데 막내로 들어온 거죠.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거기다 또제 몸무게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선배들이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아, 그래도, 그냥 너무 너무 하대하지 않고 좀 그렇게 많이 신경 써줬던 것 같아요. 고맙게도. 다행이네. 그럼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셨는데, 혹시, 그럼 UDT를 제대하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 개인적인 그건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그건 아니었고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뭐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은 다 좋겠지만 그쵸. 또 자기의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럼요. 뭐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전역하고 난 뒤에 그 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게 원래 UDT에는 그러니까 해군 전체에 그 재임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있죠. 알죠. 재임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원래 해군 그러니까 해군의 직별들마다 다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UDT에는 없었어요. 그 TO가 안 주어졌었는데 그 TO가 주어지게 되면서 연락이 한번 왔었죠. 너 다시 할 생각이 있으면 이번에 재임용 기회가 있다. 우리 특수전 전단에 재임용 TO가 나왔다. 오, 대박. 하고 싶으면 지원을 한번 해봐라. 혹시 그게 언제쯤이셨나요? 그게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 19, 10, 20년도? 왜냐면 작년이었고 작년에 근데 제가 또 재임용을 그걸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다시 될까 하는 마음에 그냥 그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제가 이제 이게 문신이 있다 보니까 안 됐죠. 일단 부대 문신이긴 한데 일단 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때 안 됐었고. 그러면은 작년이었다면 그게 만약에 됐으면은 우리 못 저는 봤겠네요. 못 봤죠. 우리는 못 봤지. 우리는 못 보고 당초부터 출연도 안 됐고 저는 그냥 현역으로서 생활하고 있었겠죠. 와, 그러면
잘 됐습니다. 네. 100만 유튜브 되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아, 그러면 혹시 강철 부대라는 그 기회는 혹시 어떻게 오게 됐나요? 네. 이거 알고 그냥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네. 진짜 그냥 비하인드죠. 네. 완전 비하인드 썰인데 저는 그 작가님이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네. 연락이 왔었어요. 오, 네.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네. 혹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사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재미삼아 했어요. 네. 재미삼아 이렇게 특수부대를 모아놓고 뭘 한다고 하는데 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나중에 알았던 이야기지만 원래 제가 정식 멤버가 아니었고 원래는 정식 그 네 명의 멤버가 짜져 있었고 근데 이제 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네.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 네 명 중에 한 분이 어떤 사정상 출연을 못하게 되시고 그 한 분이 이제 캔슬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바로 투입하고 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께 밥 한 끼 사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사겠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혹시 참여하시는데 뭐 망설임 같은 건 없으셨나요? 괜히 또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들은 지면 괜히 쪽당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개념이었어요. 저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시작도 안 해보고 질 건 무서워서 안 나가는 게 더 쪽팔리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나가서 다들 또 특수부대 출신들 예비역들이고 지면 어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지는 거고 이기면 더 좋은 거지만 그 뭐 뭔가 그런 감정 때문에 지면 어떡하지? 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감정 때문에 그냥 안 나가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치. 나가서 그냥 그런 생각이 컸죠. 이제 처음에 출연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정식 멤버로 여쭤봤을 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오케이 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또 결과로 입증했잖아요. 네. 열심히 했죠. 또 심심삼아 웃음도 하고 그냥 심심해서 재미삼아 엄청 열심히 했죠. 그래요? 엄청 열심히 했고 엄청 열심히 했죠. 그리고 뭐 운도 많이 따라줬고 저희가 그럼 뭐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성훈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거기 출연진들 전체가 우리가 우승했다고 해서 우리가 최강팀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거 아니고 아닙니다. 탈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다 해서 그 팀이 약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되게 즐거웠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없을 거예요. 시즌 2 안 나가시나요 혹시? 이게 사람이 약간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 그렇죠. 박수 치겠습니다. 칠 때 떠날 줄 알아. 영영 가라는 소리. 계속 이제는. Nope. 속 시원하게 내줄 수 있는 연예인병일 수도 있는데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싸움 잘 하시고 후달리죠. 아, 네, 감사합니다.